안녕하세요, 토선생입니다. 오늘은 잘 팔리는 꽃집 상품 만들기 갈란드 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드라이되는 소재로 만들어졌기에 생화와 달리 오랫동안 보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 갈란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재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앞에 초록 색깔 잎사귀가 보이시죠? 유칼립투스로 두 개 다 같은 유칼립투스지만 종류가 다르답니다. 잎사귀가 조금 작은 게 파블로고요. 잎사귀가 좀 넓은 게 폴리안이라고 합니다. 이 유칼립투스를 살 때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잎사귀를 만져봤었을 때 조금 두툼한 거 이런 것들이 마른 전후가 차이가 없답니다. 만약에 잎사귀가 너무 얇아버리면 마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쪼그라든다라고 하죠. 모양이 변할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 구입하셨었을 때 잎사귀가 단단한지 여부를 꼭 확인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자, 잎에 대한 설명은 끝났으니 그 앞에 있는 보랏빛 작은 꽃이 보이시죠? 이거는 미스티 블루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갈란드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영상 속의 수강생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손바닥 한 뼘 정도 되는 길이에 폴리안과 파블로, 미스티 블루를 그룹을 만들어 놓은 걸 보이시죠? 비슷한 모양이 될 수 있게 적정량을 나눠서 그룹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갈란드의 중심 축이 될 수 있는 나무 가지에 이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것을요, 매달아 볼 건데요. 각종 와이어를 이용해서 묶으시면 됩니다. 영상 속에 보이는 와이어를 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지철사가 있으시면 지철사를 쓰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그것도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시면 빵끈을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여러 번 돌려가면서 고정이 단단하게 될 수 있게 묶어주시고요. 끝에서부터 중심으로 향해서 온다는 느낌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다발 하나하나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깥에 있는 묶여져 있는 다발 위에다가 다시 다른 다발을 얹어서 고정을 시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다 보면은 원하는 모양의 갈란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서 팁이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 좌우 얹어가면서 작업을 하시면은 조금 더 갈란드가 풍성하게 만들어진답니다. 나뭇가지의 맨 끝쪽에서 중심을 향해서 좌우 쌓는다는 느낌으로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요. 양쪽에 갈란드가 얼추 완성이 됐으면 중간에 리본을 묶어서 마무리하면 되는 디자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재 다 생화,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드라이되면서 줄기들이 조금 얇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정했던 게 약간 헐거워질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마르더라도
고정이 잘 되어 있을 수 있게 처음에 우리가 이 철사로 고정을 하셨을 때 좀 더 단단하게 당겨가면서 여러 번 돌려서 묶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만약에 나는 드라이되는 과정에서 헐거워지는 게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 마르기 전에 만들지 마시고요. 모든 소재를 먼저 말려놓고 난 뒤 만드시면 형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즉 줄기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미 말라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변할 일이 없겠죠. 단 그렇게 되시면은 이게 마른 소재다 보니까 잘못 건드려 버리면은 이게 바사삭 이렇게 바스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업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이제 중심까지 잎을 다 고정을 시켰고요. 이제 리본을 정중앙에 매달고 난 뒤 갈란드를 이제 벽에 붙일 수 있게 끈이 필요하잖아요. 끈을 양쪽에다가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드라이 갈란드가 완성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샵 효자 상품으로 판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갈란드는요, 수업으로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원데이 클래스라던가 여러분들 샵에 정규 과정 클래스 상품으로 넣으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이 토선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